put it on me. She my little pontoon shawty. It's okay, it's okay. At the lake, it's a party. It's a motherfucking party. 안녕하세요, 순이입니다. 뭔가 이렇게 영상을 찍는 게 오랜만인 것 같은데요. 오늘은 제가 네스프레소 캡슐 머신으로 커피를 내려보려고 합니다. 근데 뭐 네스프레소로 커피 내리는 거 보여줄 게 있나?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오늘 어떤 커피로 네스프레소로 내려볼 거냐면 바로 이 블루보틀! 블루보틀의 헤이즈밸리 에스프레소 커피를 내려볼 겁니다. 블루보틀은 네스프레소 캡슐이 없죠. 스타벅스, 폴바셋, 이디야 그런 뭐 대형 프랜차이즈나 규모가 큰 커피 회사들도 대부분 있는데 블루보틀은 없어요. 그럼 오늘 제가 어떻게 네스프레소를 내릴 거냐면 바로 이 재활용 스텐캡슐을 이용해서 블루보틀 커피를 내려볼 겁니다. 네스프레소 캡슐 구매하면 이렇게 오잖아요. 이게 진짜 일회용이라 사실 먹을 때마다 쓰레기가 발생하고 커피도 5g밖에 들어있지 않아서 소진이 되게 빨리 되거든요. 그럼 비용도 진짜 많이 들겠죠? 그리고 이제 모든 커피가 캡슐로 나와있지 않기 때문에 진짜 내 입맛에 딱 맞는 그런 커피를 캡슐로 찾기에는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제가 사용한 요거 재활용 스텐 캡슐은 진짜 이것만 있으면 내가 원하는 커피 얼마든지 캡슐 커피로 내려 먹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는 요걸로 블루보틀 커피를 캡슐로 내려 보겠습니다. 이렇게 박스를 열면 여러 가지 구성품들이 있는데요. 일단 뭐 원두 담는 스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얘가 이제 머신으로 치면은 포터필터 역할을 해주는 건데요. 이렇게 뚜껑을 열고 여기에 원두를 담아주는 거예요. 집에 그라인더가 없으신 분들은 원두 구매할 때 에스프레소 굵기로 꼭 갈아달라고 하셔야 됩니다. 너무 굵게 갈면은 과소 추출이 되기 때문에 꼭 에스프레소 굵기로 갈아달라고 요청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원두를 담고 요거로 누르거나 이 미리수에 맞는 템핑으로 누르거나 해서 뚜껑을 닫고 네스프레소에 꽂아주면 끝! 그러면 제가 블루보틀 원두로 빠르게 내려보겠습니다. 이제 뚜껑을 덮고 블루보틀 캡슐이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네스프레소 머신에 넣어서 한번 내려볼게요. 네, 이렇게 블루보틀로 캡슐 커피가 완성되었습니다. 이렇게 재활용 캡슐로 맛있는 커피도 만들고 쓰레기도 줄이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커피도 캡슐 커피로 먹을 수 있다는 장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한 가지 단점이 있는데요. 이 원두의 분쇄도를 조절하실 때 조금 고생을 하실 것 같아요. 저는 한 8번 만에 했거든요. 이제 하다가 다 때려 부수려고 했는데 일단 카메라를 켰으니 어쩔 수 없이 하긴 했습니다만 초반에 분쇄도를 조절하실 때 조금 번거로운 거 빼고는 되게 맛있는 커피를 즐길 수 있는 재활용 캡슐이었습니다. 사실 이 재활용 캡슐을 보여드린 거는 번거롭긴 정말 번거롭지만 환경 보호를 위한 작은 실천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인데요. 이제 새해도 밝았으니 작은 것부터 실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그럼 안녕!